드디어 유병자 간편심사보험이 성인보험뿐만 아니고 어린이보험에도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로 10월 16일 내일이죠. 수요일부터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매일치와제에서 어떤 내용과 어떤 보장으로 출시가 될 건지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라임엑스의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제가 인사말에 나온 것처럼 유병자 보험, 그리고 간편보험, 이런 부분들이 모두 성인보험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험도 유병자 간편보험이 나왔습니다. 내일 10월 16일부터 판매가 되는데, 과연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과연 궁금합니다. 어린이 보험이나 태아보험은 유달리 현대해상이 매우 독보적으로 가입률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랑 매일치에서 그 다음에 많이들 가입하는데요. 매일치화재에서 역시 혁신적으로 유병자 보험을 최초로 내놨습니다. 내일부터 가입이 가능한데 과연 기존의 어린이 보험이나 그 다음에 갈아타고 싶으신 분들이 유병자 보험을 할증을 해서라도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도식이겠죠?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업계 최초 국내 유일 어린이 유병자 간편심사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매일치 만편한 어린이보험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어린이보험이 내 마음 같은 어린이보험인데요. 만편한 어린이보험, 약간 맥락은 비슷한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0월 16일부터 전격 출시가 됩니다. 업계 1위 매일치화재가 또 한번 앞서갑니다. 매일치화재가 요즘에 공격적으로 신상품을 많이 내놓는데요. 어린이 간편보험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나오지는 몰랐습니다. 기존에는 15세부터 90세까지 가입이 이제 간편보험이죠. 3.25 보험,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그리고 재검사, 그리고 2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암이 안 걸리면 간편보험이 할증돼서 가입이 되는데요. 그리고 5년 이내 간편보험, 그리고 3.1 보험, 3.2 보험이 나왔는데 어린이 보험에서도 5세부터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1세부터 5세까지는 왜안 되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암튼. 네, 그래서 엄마 맘으로 뭐 표준체는 내맘 같은 어린이 보험 나왔는데 유병자 보험, 만편한 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뭐 간편하게 유병자 보험을 상품명 쓰지 않고 늘 아이만 생각하는 어린이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상품의 의미로서 만편한 보험을 상품에 정했다는데요. 일단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네, 만편한 어린이 보험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5세부터 간편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5세부터 14세까지 최초 간편시장 부문 최초로 이제 오픈이 된 겁니다. 2번 어린이 보험과 동일한 인수 한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내맘 같은 어린이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할증돼서 나오겠죠? 네, 유사암 5천, 내외과 허혈성 진단비 5천, 수술비 5천, 1종부터 5종, 상해나 질병 수술비 3천 등. 네, 어떻게 보면 가입 한도가 높게 구성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외 질환에는 1개월만 지나면 인수가 됩니다. 뭐 경증 호흡기나 소화기 질환, 그 사시 수술, 비염, 중이염, 편도, 맹장염, 탈장 등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은근히 어린이들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이런 수술이나 진단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1개월만 지나면 가입이 된다는 거죠. 할증이 조금 되더라도요. 단, 암이나 뇌혈과 심장 질환, 중대 질환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인수 기준 파격 운영, 신상품 출시 기념 파격 조건인데요. 딱 3일간 16, 17, 18, 수목금 해가지고 기존 어린이 보험과 동일하게 가입 한도로 동일 운영할 수 있다고 이게 나와 있는데, 이제 매일치화제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낙치성으로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또 연기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3일간 기존 어린이 보험과 똑같이 운영한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봐야죠. 네. 일단은 어린이 보험 인수 조건은 기존에 일반화 1억, 유사암, 갑상선암, 뇌혈과 허혈성, 2대 질환, 1종부터 5종, 5대 질환. 이게 가입 한도가 똑같이, 이제 3일간 똑같이 이제 유병자 보험으로서 가입이 똑같이 된다는 거죠. 뭐 매일치화제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되겠죠? 네. 어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ADHD나 아니면 자폐, 턱장애, 고 뇌전증, 간질환, 천식, 선천성.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진단을 받았으면 거의 가입하기가 힘들었어요. 거의 다 고지하면 무조건 가입이 거절됐거나 아니면 고지를 안 했다 할지라도 보상력이 있으며 갈아타는데 이런 병력이 뜨기 때문에 가입이 제한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3, 2, 5 유병자 보험으로 간편보험으로 인수를 해준다고 하니까 조금 15%에서 30% 정도 뭐 할증이 됐다 할지라도 가입이 된다는 거죠. 뭐 가입하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된다는 겁니다.
뭐 언어장애나 ADHD 그리고 뭐 간질환, 수전증이 있어서 보험 청구나 병력이 있으면 무조건 가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된다고 하니까 매우 획기적이죠. 현대나 아니면은 삼성화재나 아니면 동부나 뭐 이렇게 KB손해보험에서 업계에 내놓으라는 보험사에서 나중에 비슷하게 상품을 내놓겠죠. 그런데 최초로 먼저 메리츠화재에서 혁신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메리츠화재에서 내일부터 가입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설계사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일부터 메리츠화재에서 예, 교육 매니저나 아니면 지점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설계사들에게 교육을 해놓겠죠. 근데 오늘 이제 매치 점장이 저랑 특별히 친하기 때문에 저한테 이 상품을 내일부터 가입이 된다고 해서 먼저 교육을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먼저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네방커튼 어린이 보험 사전에 공개한 결과 정말요? 진짜? 네? 정말로? 정말 폐렴이나 독감, 장염, 치중독, 사시, 부비동염, 중이염, 편도염, 맹장, 탈장, 수술해도 1개월만 지나면 인수를 해줍니다. 네. 보험료는 좀 높게 측정이 되겠죠? 정말 3.25.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2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장애나 선천성 질병에도 가입이 됩니다. 정말 인수 조건은 5세부터 30세까지 가입이 되니까 그 전에 뭐 병력이나 아니면 거절했던 부분들은 1개월만 지나면 가입이 웬만하면 다 되니까 서둘러서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유사암, 2대 질병까지 간병인까지. 간편보험이라 해서 부족하면 안 되겠죠? 진단비나 수술비나 입원 일당이나 기타, 골절, 화상, 깁스 치료비, 뭐 응급실 내원비, 의료사고, 가족 일배체, 그리고 자동차 부상의료금, 뭐 갑상선 뇌질환, 심장질환, 호흡기 수술비, 1조부터 5조까지 수술비, 그리고 입원 일당, 중환자 입원 일당, 암 요양, 2대 질병까지 모두 다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면 막말로 진짜 매출하지 미친 것 같은데요. 손해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신계약을 많이 끌어둠으로써 신계약이 높아지면 물론 손해율도 나중에 있긴 있겠지만 그걸 감수한다 할지라도 획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성인보험은 당연히 간편보험이 나왔지만 유병자보험이 근데 어린이보험은 나왔으면 하는 제 욕심이 좀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나올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거절했던 부분들을 거절했던 고객 이나 계약자분들은 서둘러서 내일부터 심사 듣고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나비 면제까지 탑재가 됐다고 하니까 꼼꼼히 챙겼습니다. 3대 나비 면제.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경색시에 차후에 갱신력까지 나비 면제가 되기 때문에 새만기 상품 중 유일하게 갱신특약까지 나비 면제가 됩니다. 네.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은 담보는 나비 면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점 알아두시고요. 이건 정말 획기적으로 가입이 되는 상품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월 16일 내일부터 뭐 전화 아니면은 주변에 매일초화제에 뭐 설계사가 있다고 하시면은 설계 의뢰하셔가지고 꼼꼼히 체크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도 저한테도 가입이 되시니까 저한테 카톡이나 아니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품 설계나 아니면 가입하는데 진행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